You remember the documentary? Yeah. Это Лиган не поскипал, правда? Я чуть-чуть. Хе-хе-хе.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영어를 못하고요. 뚜약 관장과 통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 친구는 프레리독이라는 동물이에요. 뒤에 있는, 앞에 프레리란 말은 멕시코에 있는 프레린초안에서 왔다는 말이고요. 뒤에 있는 도그는 말 그대로 도그. 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프랑스 설명하면은 초원의 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개랑은 전혀 상관없는 동물이에요. 그 다람쥐과 동물이거든요. 근데 왜 개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미어캣처럼 여기 언덕역 위에 올라가서 보초를 서는 동물인데 그 보초를 서다가 혹시 천정에 나타나면 그 울음소리로 개 짖는 소리를 내요. 그 소리가 개 짖는 소리 거의 똑같아요. 실제로 들어가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초원에서 난데없이 개 짖는 소리를 들으니까 되게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초원의 개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해요. 그 프레드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생활을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거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들이라고 해요. 작게 10마리 정도가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요. 가족들이 계속 뭉쳐요. 뭉치면서 몇백 마리에서 몇천 마리까지 큰 무리를 짓고 산다고 해요. 또 최대 1억 마리까지도 무리를 짓고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개체수가 다 어디서 사냐면은 굴이, 여기가 굴이에요.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굴에는 여러 가지 방으로 나눠져 있는데 먹이를 먹는 방, 잠자는 방, 그리고 먹이 창고 또는 화장실까지 다양한 용도의 방을 다 용도에 맞게 했을 줄 안다고 해요. 그리고 프레리들은 또 신기한 능력 중 하나가 비 오는 걸 굉장히 잘 맞춰요. 비가 오기 전에 여기 굴 입구 주변에다가 흙을 쌓아서 빗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공사를 하자 한다고 해요. 실제 옛날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여기 안으로 프레리들이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서 비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지금 눈앞에 보시는 프레드들은 동물을 여기 집을 너무 잘 지어놨어요. 그래갖고 빗물이 들어온다는 걸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장마가 오지 않는 이상 공사를 짓지는 않아요. 야생에 있는 프레드들은 그 날씨를 예상하는 게 거의 적중률이 99% 정도 된다고 해요. 초보부터도 맞추지 못한다면 프레드들도 맞출 수 있대요. 그 초식동물인 프레드도 초식동물인데요. 그리고 야생에서는 풀이나 또는 씨앗, 과일 등을 먹고요. 저희 서울동물원에서는 상추, 당근, 사과, 고구마, 그리고 가끔씩 제철과일 등을 얹어줘서 사료를 대체하고 있어요. 오이. 이렇게 굳이 접시를 갖고 왔는데 접시를 안 놔두고 이렇게 뿌려준 이유가 접시 놔두면은 세 마리 힘센 프레이도 세 마리가 독차지하게 돼요. 그 세 마리는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나머지 이걸 먹지 못한 애들은 쫄쫄 굶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던져서 주는 거예요. 자, 프레이도 설명에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나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질문 받겠습니다.